어제부터 저희 교회가 40일을 작정하고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한계를 돌파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우리 온 교회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서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넨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대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찬송은 누가 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네게 하셨는데 우리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격식이 있고 준비가 있어서 찬송을 드리게 된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 말할 것 없이 시작된 찬송인 것 같아요. 즉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홍해를 건너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는 뭐 물질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곤란한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는 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인데 살려줬다.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있는 애굽에 당시 세계 최강의 기갑 부대와 맞닥뜨려 그냥 몰살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사 근데 이들만 살아도 기적인데. 이들은 살고 애굽의 군인들은 남겨두면 또 다른 방법으로 추격해오고 그들을 괴롭힐 뻔했는데 그냥 그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은 홍해에 수장시켜가지고 다시는 뭐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제 겁이 나서 뭐 이스라엘의 이자도 꺼내지 못할 만큼 그냥 애굽 사람들이 물러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송. 누가 말할 것도 할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90번 이상을 해봤는데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여러분한테 민망하고 주님께 죄송한 것은 내가 뭘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 세치혀로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글쎄요, 백만 분의 일이라도 알고 주님 앞에 가면 다행일까 싶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잘 모르지요. 1분 1초 앞도 모르지요. 우리 자신도 몰라. 어느 때는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지만, 야,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거안 느끼시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야, 나에게도 이런 못된 습성이 있었는가? 또 반대로, 아이고, 나에게도 이런 강한 면이 있었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에게도 발견이 되시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 이 몸뚱아리 이 성품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남을 어떻게 알며 이 세상을 어떻게 알며 감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도 차에 대해서 잘 몰라.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수년을 타고 다니 차도 잘 모르거늘 그 차를 만든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돈이 있으면 어깨가 딱 펴지죠.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생깁니까?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시편 기자도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온 우리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소리를 못해. 그런데 경험하고 나면 이 소리가 절로 나온 거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근데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이기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노래이십니다. 찬송이시다. 그분께 감사를 평생 드려도 끝이 없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지금 홍해를 건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찬송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상대에 따라서 그분은 무한, 무궁무진, 뭐 무소부재, 전지전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예측이 되고 계산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인 거예요. 한계를 가졌다 이거죠. 우리가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며 계산이 불가능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러니 뭐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뭐 떠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니네들이 하나님 팔아서 제멋대로 이야기하고 다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민망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들이 민망하고 좀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적을 만날 때는 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용사시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을 대적하신 그분은 우리의 강한 군대의 용사가 되시는 거지. 연약한 자에게는 그분은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병든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길이 캄캄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셔서 예비해 두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닥쳐봐야 알지 지금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때는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라.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고 악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는, 병든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부족한 자에게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슬피 우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구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셀 수도 없는 아낙네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홍해를 건네고 나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뭐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좋으면 절로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 앞에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장면이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사의 유통기한은 3일이었어요. 3일. 자, 한번 봐요. 23절과 24절. 자,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지금 성경의 출애굽기가 시작된 대로 크게 세 번째 불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16장에도 불평, 17장에도 불평. 이제 계속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매 특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에서의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불평만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불평했던 그 세대는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이 감사요, 감사. 우리가 감사 절기 때만 맨날 감사, 감사 그랬는데, 지난 맥주감사절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감사는 생각해보면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믿음의 최고봉. 어찌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표징이 감사요. 왜냐? 기도해놓고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평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니까 감사하지.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왕에 가서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3대 총리 중에 우두머리인데 실질적으로 2인자인데 나름대로 할 일이 왜 없겠으며 나름대로 쌓아놓은 자기 실력이 왜 없고 왕하고 신뢰관계가 없겠어요. 자기가 빠졌던 올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적들의 흉계를 드러내가지고 싸울 수 있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네? 기도도 보통 일이 아닌데 감사하였더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걸 완전히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믿지 않았으면 불평, 믿으면 감사. 그런 것이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났어요.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끊어지면 죽어요.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단 하루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기적, 홍해를 건넌 기적. 그러면서 찬송을 실컷 해놓고 그때는 배도 안 고팠고 그때는 뭐 목도 안 말랐겠지. 3일 지나니까 장사가 없어. 그리고 나서 3일 지나서 물 만났는데 그 물이 썩은 물이라 써서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또 기도를 하지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모세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불평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모세 때문에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불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모세는 목이 안 말라요 지금? 모세는 무슨 수가 있습니까? 모세도 역시 고령이고 목이 마르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무거운 어깨에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와 잠을 이루질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죠. 건너고 나니까 공로는 없어. 공로는 없다고. 그런데 또 사흘길을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슬슬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사흘째쯤 돼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뭐 그거냐 잔뜩 기대했겠지. 물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썩은 물이라 못 먹어. 쓴 물이라 마라. 오죽하면 이름을 마라라고 그랬을까. 쓴 물의 지역이라 이 말이.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할 적에 모세는 그것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감사 유통기한은 며칠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흘? 저도 마찬가지. 사흘이 한계인지 몰라. 응답받고 며칠 가다가 돌아서면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다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 자연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남 험담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차이가 뭐냐?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주차장에서 싸운다는 소리야. 싸움까지는 안 하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근데 교회 주차장에서 인상 쓰는 거예요. 왜 늦게 나왔냐고 막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돼요? 교회에서? 예배는 왜 드리는데? 늦게 나오는 것도 물론 센스가 없지. 뭔가 대비를 해놓고 간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근데 잊을 수 있잖아. 그리고 빨리 가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붙들어주느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지도 몰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갔으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은 없지만 나는 그 사람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뭐 어디로 믿는지 난 모르겠어. 주차요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물론 주차요원들도 말을 툭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주차장은 넓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넓어진들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미국 가니까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학교를 샀어요. 학교를 샀으니 얼마나 땅이 넓어. 근데 그 교회도 주차 때문에 시끄러워. 우리 같으면 정말 얼마나 부럽든지 그걸 이렇게 삽으로 떠가지고 그대로 가져오고 싶더만. 우리에 비하면 우리 저쪽에 열 대도 못 될 때 집회 갔는데 학교를 샀어. 학교를 샀으니 얼마나 넓어요. 몇만 평을 샀는데. 근데도 교인 2, 300명 모이는데 주차 때문에 시끄럽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주차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징이 뭡니까?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지요. 근데요. 좀 다와야 돼. 다와.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다와야 하고 애는 애다와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와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와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와야 돼.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답지 않은 행동을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일탈이 너무 어이없는 행동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인간인 거는 알아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건 알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러한 안목은 갖고 하더라도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어쩌다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나한테 묻은 뭐 똥은 안 보이고 옆 사람에게 묻은 견은 보이는 것이 인간이니까. 직장에서 아주 악랄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깍쟁이고 아주 뭐 이기적이고 나중에 보면 교인이야.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지. 뭐 많지. 근데 와 그때는 막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뭔 말하다 이렇게 왔나 모르겠네.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불평하면 안 돼. 불평도 어느 정도 속으로 아이고 목마르다. 정말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기다려야지. 막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망고에 진리가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는 거야. 원하는 돌에 새기고.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 이게 죄인의 습성이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는 잊지 말고 원하는 잊어버려라. 그게 성도잖아요.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저 사람이 섭섭하다. 우리가요 왜 틀어지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장점이 100가지가 넘어. 그동안 나한테 해준 은혜가 100개가 넘어. 근데 하나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 되는 거예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되면 그동안 받은 은혜 서로 잘 지냈던 건 없어지고 그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평생에 척이 져가지고 원수가 되는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쓴물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사 던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됐어요. 순간 변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물을 쓴물, 썩은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백날 연구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 물을 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달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나무를 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무를 자꾸 보려고 그래. 어디 가면 기도 응답이 있대. 어디 가서 무슨 응답이 있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지.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예수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무를 주목하지 마시라고. 모세를 주목하지 마시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달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께서 26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데 치료를 너희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려면 잊지 말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전인적 건강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만 하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손에 잡힌 재물이 없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아시겠지요? 어떤 사람은 21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믿음의 방부제를 잔뜩 쳐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유통기한이 무한히 되시기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애굽의 대적들을 물리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여, 우리 인생의 쓴물을 이 아침에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우리 자녀의 쓴물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쓴 것들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쓴 것들을 단 것으로 바꾸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쓴물이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쓴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장애, 인생의 쓴물들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감사는 3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적에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은총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 앞에 닥친 환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를 원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이 어디서 왔는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대신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택하였으니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우리의 가진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하게 할 수 없을진대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불평은 분명히 타당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었으니 주여,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받은 복을 헤아려 세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신 것들을 그 행적들을 기록하다 보면 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진대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시련들과 어긋남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며 원망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스물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가시밭길에서 쓴물을 만날 때에 잠잠히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사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